꽃을 위한 서식이라는 작품입니다. 김춘수님의 시입니다. 시죠. 김춘수의 시, 김춘수님의 시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만한 시는 아마 꽃일 거야, 그치? 너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하나의 무의미한 몸짓에 비친하지 않았던 것부터 시작해서 꽃을 대준 얘기. 기본적으로 뭐랄까, 주지주의적 시를 많이 쓰셨죠. 이 작품도 뭘로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정서 표현이 중심이 되는 작품이 아니라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는 작품의 경향성이 보이는데, 일단은 보기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그냥 나와 있어서 그걸 좀 건드려 놓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세 번째 문제를 보시면, 아니 13번 문제죠. 309페이지입니다. 보기에 가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자, 일단은 따라가 볼게요. 김춘수의 꽃을 위한 서시와 오세영의 등산은 모두, 자, 공통점이네요. 지향하는 대상에 도달하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과 이를 위한 화자의 노력이 드러나 있는 작품이야. 지향하는 대상에 대해 대상에게 도달하려는 노력이 등장하고, 이게 작품의 중심 정서고, 이때 두 작품의 화자의 공통점과 차이점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일단 가만 먼저 생각할게. 먼저, 아니 그리고 이 얘기도 빼먹으면 안 되겠네. 특히 두 작품의 화자는 실현될 것을 장담할 수 없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의지를 보이고 노력을 기울이지만 그 과정은 매우 어렵고 고통스럽다는 공통점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 노력의 고달픔 혹은 어려움이라는 것이 나타난 것까지도 공통적이다. 뭐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죠. 뭔가를 지향한다는 거는 원래 힘든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러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도달점이 목표가 있기 때문에 괴롭게 일을 공부하고, 괴롭게라는 말은 좀 그런가? 아무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죠. 자, 한편 꽃을 위한 서시에는 이러한 화자의 지향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드러나 있는데 반해, 오케이, 이제 차이점 얘기야. 근데 가 작품에서는 이 과정에서 최종적으로는 기대감이 드러날 거래요. 오케이? 그런데 나 작품 등산에서는 자신의 지향을 향해 조심스럽게 정진하는 화자의 일관된 태도와 과정, 정진하는 태도, 그리고 일관성, 이런 게 키워드로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작품인데, 그 노력하는 고속도에 관련해서 첫 번째 작품은 어떤 그것을 통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작품이라면, 두 번째 작품은 그것을 이뤄가는 과정에 대한 일관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 작품이다 라고 거의 뭐 다 주고 시작하죠. 오케이,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한번 확인했으니까 따라가 봅시다. 김춘수의 꽃을 위한 서시. 여러분들 이제 김춘수의 꽃을 위한 서시를 좀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단 김춘수의 꽃을 알고 있으면 더 편하고 편한 건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 혹시 신동집의 오렌지라는 시를 알아요? 여기 뒤에 나와 있으니까 이따 배울 거야, 같이. 그 작품의 길이랑 결이 거의 비슷해. 오케이? 그 느낌으로 따라가면 돼. 같이 비교적으로 이해하는 것들이 좀 중요한 작품의 화면 중에 하나일 거야.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지향점이 뭐냐면, 야, 김춘수의 꽃 이야기 시잖아. 그럼 뭐겠어?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지향점의 정체는 이거였고, 어떤 존재의 본질이라는 건 무엇인가 를 찾는데 그것이 쉽게 찾아지질 않는다. 하지만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걸어보자 라고 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얘기겠지. 자, 따라가 봅시다. 나는 지금 시방 위험한 짐승이다. 자, 먼저 화자인 나가 등장했고요. 겉으로 드러난 나죠? 위험한 짐승이랍니다. 왜 위험한 짐승이야?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데 왜 위험한 거야? 얘들아, 짐승이라고 하는 존재의 특징을 생각해보자. 자, 여기 만지막 폭발하는 폭탄이 있어요. 본질을 몰라요. 나는 짐승 강아지예요. 우와, 동그랗다, 물까? 즉, 상대 존재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존재를 어떤 망가뜨릴 수도 있는,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무슨 상태? 위험한 상태를 위험한 짐승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거겠구나 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즉, 쉽게 말하자면 이 짐승이라는 상태라는 건 다른 말로 본질을 인지하지 못함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로구나 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위험한 짐승이다. 나의 손이 닿으면 너는 미지의 까마득한 어둠이 된다. 자, 내 손이 닿으면 너는 네모를 쳐보자. 미지의 까마득한 어둠. 자, 조건이 착오로 붙어 있었어. 그냥 너는 무조건 미지가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손이 닿으면. 그러면 손을 닿게 한다는 얘기는 대상을 건드린다는 얘기지. 근데 여기서 대상을 건드린다는 얘기는 뭘로 번역하면 좋겠다고?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거야. 근데 손이 닿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너는 어둠 속으로 저 멀리 떨어져 버린대. 왜? 존재의 본질이란 그런 것이니까. 즉 무슨 소리냐면, 자 여기에 출시된 지 5년이 지난 핸드폰이 하나 있어. 나왔을 때는 삐까뻔쩍했던 훌륭한 폰이지만 지금은, 아 그래도 뭐 지금도 잘 쓰, 무리없이 잘 쓰고 있어서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폰입니다. 자, 이 폰이 있는데요. 이 핸드폰이 저기 놓여 있었고 판매대 위에 놓여 있는 그냥 핸드폰 중에 하나였을 때는, 내가 신경 쓰지 않는 존재였을 때는 그냥 나는 지나갔을 뿐이고 얘는 거기 존재했을 뿐이니까 얘 존재의 특징을 건드린 게 아니잖아. 그냥 있는 거야, 존재야. 존재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저 존재가 궁금해졌어. 우와, 저 핸드폰은 뭐지? 어떤 기능이 있을까 하면서 저 사고 싶은데 한번 보여주세요 하면서 만졌어요, 내가. 그러면서 이 핸드폰을 만지는 그 순간, 그 만지는 행위 하나만으로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얘의 존재가 달라진 거지. 왜? 만진 적 없는 폰이 만진 적 있는 폰이 됐잖아. 그거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본질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런 패턴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선생님들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 얘들아, 양자 역학 알지? 딱 그 느낌이야. 관찰하면 변화하잖아. 아, 진짜 그 느낌 들지 않냐? 그 말하고 싶은 거 아니겠냐? 야, 이거 양자 역학의 세계를 그리면 훌륭한 시 어떤 거야? 그치? 오케이? 관찰하는 순간 변화한다. 그래요. 내 손이 닿으면 너는 어둠이 되는 거야 라고 표현한 겁니다. 어둠이라는 표현을 왜 쓴 거라고요? 어둠이니까 부정적 이미지 그런 걸로 오해하지 마세요. 이때 어둠이라고 한 단어는 주의, 이게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 알 수 없게 돼버린다는 뜻이야. 왜? 내가 처음에 궁금했던 건 저 핸드폰이었는데 저 핸드폰을 만지는 순간 나는 이 핸드폰이 내가 전 건드린 적 있는 핸드폰이 됐고, 만진 적 없는 그 핸드폰의 상태는 더 이상 닿을 수 없는 대상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러분들이, 현준이가 작년 이맘때 수지구청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으면, 선생님도 마침 그 수지구청을 지나가고 있었으면 우리 둘은 모르는 사이니까 인사할 이유도 없고 신경 쓸 이유도 없고, 그렇잖아. 너희들 지나가는데 아무한테나 인사하진 않잖아. 우리 이상한 사람 소리 듣죠? 야, 근데 가끔 그런 생각도 해. 선생님 그 집에서 나오고, 선생님 빌라 살거든? 앞집에서 문을 열고 삐리 나오면 앞집 사람이랑 눈을 마주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그럼 뭐 하는 게 정상이야? 내 상식으로는 인사하는 게 정상이거든. 그냥 안녕하세요를 했다? 근데 그 안녕하세요를 했더니 그 맞은편 집 아줌마의 표정이 개썩었어. 쟤가 왜 나한테 인사를 하지라는 표정이 있잖아. 그리고 내 인사를 씹어. 쌩하니 가. 그래서 나도 인사를 안 해. 인사를 하면 이상한 걸 받아들이더라고. 뭐 아무튼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인사를 안 하는 사이였어. 그런데 우리는 이제 관계를 맺어버렸지. 오케이? 스승과 제자 사이라는 관계를 맺었어. 이제 이름도 알고 어떤 상황의 사람인지도 뭐 다는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알아. 오케이? 언제 만날 수 있는지도 알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됐고,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면 그러면 그때 이전의 형준이와 지금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 현준이는 같은 사람이야? 아니게 된 거잖아. 다른 형준이가 된 거잖아. 근데 존재의 본질을 건드리려고 하는 순간 이미 그거는 다른 사람이 돼버렸기 때문에 찾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지금 그 얘기하는 시라고, 이거. 이 개념을 이해해야 돼, 이 작품은. 존재 본질의 탐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은 이제부터 이걸 이해했다면 따라갈 수 있을만 할 거야. 가자. 존재의 흔들리는 가지 끝에서. 자, 존재라는 것을 탐구하는 시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야, 지금. 오케이? 존재를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흔들리는 가지라고 했어. 흔들리는 가지. 역시 선생님, 가지가 흔들리고 있는 거니까 뭔가 불안정한 걸 말하는 거 아닐까요? 마치 당연히 불안정성을 말하는 거죠. 이 존재라는 특성 자체가 원래 뭐예요? 불안정성이에요. 그래서 불안정해서 너는 이름도 없이 피어 터진다고 했는데, 잠깐만, 너는
피고 지는 가지 위에서 피고 지는 존재로 표현된 거니까 너는 이퀄 뭐야? 꽃이었지. 그렇지? 여기서 존재라는 용어를 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네. 자, 이름도 없이 피었다 진다고 했어. 근데 우리에게 김춘수의 시에서 꽃에서의 이름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야?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였잖아. 근데 이름이 없다라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름이 없이 피고 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대상으로서의 상황을 말하는 거지. 인식하지 못하는 존재로서의 특징을 말하는 거고, 눈시울 젖어드는 이 무명의 어둠에, 무명의 어둠? 무명의 어둠. 같은 말이야. 무명은 밝지 않다는 얘기니까 어둠이고, 깊은 어둠이라고 번역하면 되겠다. 그지? 이런 깊은 어둠 속에서 추억의 한 접시 불을 밝히고, 어둠 속에서, 자, 추억의 한 접시 불을 밝힌대. 이거 끝까지 마저 읽고 갈게요. 밝히고, 나는, 이 상황에서, 나는 한밤내 운다. 아, 뭐 하나 구절구절 하나 쉬운 게 없어요. 그죠? 자, 일단 첫 번째. 이 무명의 어둠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랑 똑같이 가자. 존재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의 지속을 말하는 거야. 그치? 그런 상태에서 그런데 나는 뭐 하고 싶은 게 뭔데요? 너의 존재의 본질이 뭔지를 알고 싶은 거야. 알고 싶어서 불을 켠 거니까 결국 이서 불이라고 하는 것을 키는 행위는 뭐가 되는 거지?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려는 노력을 상징하는 시어가 됐네? 요! 요거잖아. 불은 노력이야. 그러니까 불 어둠을 밝혔으니까. 됐어? 그리고 이때 왜 추억의라는 말을 썼을까? 추억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내가 겪어본 것을 말하는 거잖아. 겪어본 것이라는 거는 경험이라는 뜻이 될 거야. 내가 경험해보기 위해서 모든 어떤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고 신경을 쓰고 있다. 그다음이 그 말이지. 오케이? 근데 결국엔 나는 한밤내 울었어. 왜 울었을까?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 뭐하니까? 실패했으니까 라는 말은 좀 오버스러운 것 같아요. 뭐하는 거야? 어려우니까. 그리고 어려움을 자, 니은다죠? 오케이? 현재형 의미를 통해서 좀 더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됐나? 오케이.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지향점이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지금 너무 어려워. 그거야 지금. 시를 이렇게 해석하라고 지금 뭘 먼저 줬잖아요. 보기를 줬잖아. 그럼 보기를 따라가면 되는 거지. 됐고? 자, 다음입니다. 나의 울음은 차츰 아닌 밤 돌게 바람이 돼요. 근데 나의 울음은 뭐가 되었어? 돌개바람이 되었어. 자, 되게 미묘한 지점인데 선생님은 이거 가지고 문제를 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뭐냐면 요때의 울음과 요때의 울음의 관계를 한번 따져보자. 같은 울음이야? 니들은 어떻게 생각해? 선생님의 의견은 이래. 자, 여기서의 운다는 건 어려워서 울었던 거야. 그치? 그런데 동시에 뭘 수도 있냐면 어렵지만 하고 있는 거잖아. 어렵지만 지내가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이 두 녀석은 동시에 이런 뜻도 지내게 될 수 있는 거야. 이게 그냥 노력이라는 의미로도 변화할 수 있어. 근데 특히 이 밑에 있는 울음은 노력이 맞을 거야. 왜냐하면 그게 돌게 바람이 되었거든. 바람이라는 것은 그만큼 존재를 흔들고 뭐랄까 건드리는 존재로서 힘을 말하는 거니까. 됐어? 그래서 자, 여기서의 울음은 노력이라는 의미로 변형해서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어려움이라고 선생님이 먼저 설명을 했지만 그래서 이거를 보기에 따라서 같은 거야라고 설명하는 것도 가능하고 다른 거야라고 설명하는 것도 가능하겠네? 선생님은 답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야. 알겠지? 어쨌든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해야 될 일은 보기 이거 가지고 문제를 내려면 분명히 뭔가 틀을 주겠지. 오케이? 이런 공통점적인 특징과 이런 차이점을 보인다라고 하는 두 개를 동시에 들고 올 수도 있고요. 근데 그 말에서 그 뜻은 알아뒀으면 좋겠다. 오케이? 등장하는 어떤 상징적 시어들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이런 시에서는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알겠지? 자, 여기 등장하는 울음과 여기 등장하는 울음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선생님의 의견은 같은 쪽으로 가깝다. 됐지? 자, 여기까지 나왔고요. 아무튼 돌게 바람이 돼요.
탑을 흔들다가 어 그래서 탑을 흔들 거래. 자, 탑도 흔들어야지 하는 거고 흔들고 싶은 거고 흔들고 싶다는 얘기는 탐구하고 싶은 대상이라는 얘기잖아. 야, 근데 생각해보자. 바람이 탑을 흔드는 게 쉬운 일이야? 절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바람도 그럼 자연스럽게 노력이 되는 거고 탑은 자연스럽게 탐구의 대상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겠지. 이것도 이해되고 있어? 오케이. 돌개바람이 되어 탑을 흔들 것이고 흔들다가 돌에까지 스미면 뭐가 될 것이냐면 금이 될 거래. 오해하지 마. 여기서 금 옆에 굳이 한자도 달아준 거 보이지? 이 설마 이 금자를 모르진 않겠지. 이거 쇠금자잖아. 골드, 골드. 오케이. 그러니까 이때 금이라고 하는 건 탑을 흔들어서 금가게 만들었어요가 아니라고. 오케이? 금이 되었다는 얘기는 드디어 야 얘들아 금이 특징이 뭐야? 반짝반짝 빛나는 빛나는 성질의 쇠잖아. 빛남이잖아, 빛남. 뭐랑 정반대 시어야? 어둠이지. 존재의 본질을 밝혀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금은 아까 우리가 봤던 시어 중에 뭐가 되는 거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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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에 해당하는 시어가 되는 거지. 됐어? 그리고 마지막 점점점 생략법 써놓고요. 얼굴을 가리운 나의 신부여. 얼굴을 가리운 나의 신부여. 아, 내가 탐구하고 싶은 상대방은 뭐한 상태라고요?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워요, 찾기가. 그런데 나의 신부는 언젠가 내가 내 옆에 두고 사람이를 말하는 거고, 그치? 뭐랄까, 언젠가는 나와 함께 할 것이라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 대상인 거니까 어떤 이것도 역시 어 그래 그 단어 쓰면 되겠다. 기대에 해당하는 의미의 시어라고 볼 수 있겠지. 되셨나? 이런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는 작품.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뭔데? 화자는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었고 그 노력의 결과 힘들지만 찾아낼 수 있을 거라는 희망과 기대를 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작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 좋아? 자, 꽃을 위한 서시라는 작품이고 참고로 선생님이 아까 이 작품에 조금 뭐랄까 우리의 이해를 조금 더 편안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비슷한 유의 시가 하나 있다고 했었지? 보조자료 잠깐 열어야 돼. 보조자료 25페이지를 열어봐. 그러면 신동집 시인의 오렌지라는 시가 있어. 자, 미리 이거부터 선언하고 갈게. 아까 선생님이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순간 건드리게 되는 거고 건드리게 되는 순간은 더 이상 원래 그 존재가 아니게 되는 거라고 했었지. 맞냐? 오케이? 그럼 봐봐. 이게 오렌지라고 쳐. 오렌지가 궁금해. 오케이? 그래서 그 오렌지를 톡 건드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오렌지는 그 전에 오렌지랑 다른 오렌지야. 맞니? 내가 건드린 오렌지니까. 근데 심지어 얘는 뭐도 하고 싶은 거야? 속도 까보고 싶은 거야. 와, 여기 맛있는 속살이 들어있네? 이런 거 있지? 그럼 또 한번 물어볼게. 속살을 까버린 오렌지야말로 더 이상 예전의 오렌지랑은 다 완벽하게 다른 오렌지잖아. 그럼 우리가 존재를 못 찾는 건가? 아니야.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뭐 하고 싶은 거야? 존재의 본질을 찾고 싶은 거야. 그런 노력의 과정들을 표현한 작품 중에 하나로 이 작품을 또 들어. 이 작품을 쭉쭉 읽어볼게요. 어떤 특징이 서로 연결되는 지점인지 한번 생각해봐. 오렌지에 아무도 손을 댈 순 없다. 그렇지. 왜 손을 못 댄다고 하는 거야? 이 오렌지는 뭐 위험한 거겠니? 아니지. 손을 대면 존재의 본질이 달라지니까. 오렌지는 여기 있는 이대로의 오렌지다. 더도 덜도 아닌 오렌지다. 오케이? 그냥 내가 손을 대기 전까지는 그냥 오렌지야. 근데 솔직히 그것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생각도 가능하지 않아? 내가 관심을 가지는 순간 저 오렌지는 더 이상 그 전에 오렌지가 또 아니야. 그렇잖아.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신경 쓰는 오렌지가 돼버렸잖아. 존재의 본질이 또 뭐인 거야? 바뀐 거예요. 근데 내가 보는 오렌지가 나를 보고 있대요. 그럼 뭐예요? 지금 이건 존재의 본질의 상태야. 이제 내가 당 상대방을 인지한 것처럼 상대방도 나를 인지했어. 다음, 마음만 낸다면 나도 오렌지의 포드란 껍질을 벗길 수 있다. 오케이, 좋아. 껍질을 언제든지 벗겨낼 수 있겠지. 근데 마땅히 그런 오렌지만이 문제가 된다. 그런 오렌지가 문제다라고 하는 건 여기서 문제가 트러블이겠니, 설마? 아니지. 그런 존재만이 나와 의미를 맺는 존재로서의 가치를 말하는 거겠지.
맞아? 다음. 그러나, 오케이, 얘들아. 시를 보고 있는데 그러나가 나왔으면 시가 역접된 거야, 그쵸? 상황이 반전됐을 거야. 그러나, 오렌지에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다. 그렇지,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온 거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저 속살에 가서 맛있게 먹어버릴 수 있겠지만 손을 대면 안 돼. 왜? 그렇게 손을 대버린 순간 존재의 본질은 바뀌었을 테니까. 그래서 되는 순간 이미 오렌지는 이미 오렌지가 아니고 만다. 내가 부르는 오렌지가 나를 보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위험한 상태다. 뭐랑 똑같은 거야 이거.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위험한 짐승이다. 오케이? 나는 위험한 상태야. 왜? 저거를 까서 먹어버리고 싶기도 한데 본질의 본질을 그렇게 하면 본질을 잃어버릴 테니까. 그래서 오렌지도 마찬가지로 위험한 상태가 맞고요. 시간이 똘똘 뱀의 또아리를 틀고 있다 하면서 그 뱀의 또아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뭐랄까 그 감추어짐. 또아리를 털었다는 얘기는 속에 대해 감추었다는 얘기잖아. 그치? 감추어짐의 속성이 강하다는 얘기고 또 그러나 또 다음 순간 오렌지의 포도라는 껍질에 한없이 어진 그림자가 비치고 있다. 누구인지 잘은 아직 몰라도. 어진 그림자라는 표현을 썼어. 그래요. 얘들아, 그림자로라도 대상의 본질을 건드려보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거겠지. 내가 직접 건드릴 수는 없을지라도. 그럼 이것도 뭐예요? 존재의 본질에 대한 탐구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하면 되는 거고. 자, 요런 내용의 작품이었습니다. 됐나요? 자, 쉬운 작품이라는 말을 말씀 못 드리는 작품이에요. 근데 이 탐구하고 나면 아,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였구나라고 하는 것만 정확히 파악하면 또 역시 할 만한 작품이 맞으니까 자 얘들아 그 보조자료 실어놓은 거에 26페이지를 보면 또 연결할 만한 좋은 말들이 써져 있는 게 보일 거야. 거기 있는 내용들 한번 잘 학습해놓고 내 머릿속에 넣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오면 쉽게 갈 수 있도록요. 그것 좀 말씀드리고 자 다음 오세영의 등산이란 작품을 가보도록 합시다. 어이? 오이? 오세영. 주제도 이미 알고 있다고 그랬지? 지향의 어떤 도달 노력이 있지만 힘들지만 끊임없이 가면 좋은 것이다. 가다 보면 뭔가 알게 되겠지?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작품일 거야. 자, 첫 번째 연부터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자일을 타고 오른다. 자일이 뭔지는 알고 있을까요? 자일을 타고 오른다? 등산용 밧줄 있잖아. 왜 코드라고 부르지. 그래서 쉽게 끊어지지 않고 엄청 탄성도 강해서 사람이 몸을 매달아도 끊임없이 잘 버틸 수 있는 그 등산가들이 이렇게 몸에 이렇게 가로로 피글피글피글 두르는 그런 거. 그걸 자일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자, 자일을 타고 오는 거야. 지금 얘 뭐 하고 있는 거야? 거의 암벽 등반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 뒷산 산책할 때 자일을 걸진 않잖아. 자일을 걸었다는 얘기는 줄에 매달려서 간다는 얘기니까 암벽 등반 같은 것들을 확인하고 있는 거야. 하고 있는 거야. 흔들리는 생애의 중량. 오케이. 생애의 중량. 내 몸을 자일에 걸어놓고 그 흔들림을 느끼면서 자신의 삶의 무게를 생각해 보고 있어. 쉽게 그냥 우리말로 번역하자고. 삶의 무게를 생애의 중량이라고 표현한 것 뿐이야. 그쵸? 재보고 있으면서 확고한, 철저한, 가장 철저한 믿음도 한때는 흔들린다. 그래서 여기서 뭘 생각해? 흔들림에 대해서 생각해. 화자는 지금 등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정서를 표출한다는 말은 좀 그렇고 어떤 인식을 이어나가고 있지.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이런 걸까? 우리의 삶은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그런데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의 모든 것들도 다 이런 식으로 흔들리는 것일까?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때 이 흔들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음을 인식했다라는 말까지는 일단 잡아놓고 다음 문장 넘어가 볼게. 우리 삶에는 흔들림이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두 번째 연. 암벽을 더듬는다. 빛을 찾아 조금씩 움직인다. 오케이. 자, 그래서 화자 나오는 거예요. 더듬는 거예요. 움직인다. 얘들아, 뭐뭐 니은다 보이나요?
그럼 뭡니까? 현재형 어미 또 아빠랑 같은 얘기 해야 되겠죠? 현재형 어미의 반복을 통해서 지금 현실적인 상황,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 속에서의 노력을 드러내고 있는 느낌도 부여하고 싶었던 걸 거야. 그죠? 빛을 찾아서 움직이고 결코 쉬지 않는 무명의 벌레처럼 무명을 더듬는다. 오케이. 자, 보자. 무명의 벌레처럼 무명을 더듬는다. 아, 팔 아파. 자, 하나씩 문장 의미 파헤쳐 볼게. 일단은 지금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건 뭘 찾아 움직이고 있는 거야? 빛을 찾아 움직이는 거야. 얘들아, 곤충이나 벌레들도 그치, 그걸 뭐라고 부르다? 주광성이라고 부르든가? 아무튼 간에 그 빛을 찾아 움직이는 거잖아. 그 방향이 중력의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하니까. 자, 그래서 무명의 벌레라고 했을 때 이 무명이라고 하는 건 그 빛을 찾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겠지. 밝지 못함의 벌레인 거니까. 그러면 이거는 자신이 찾고자 하는 어떤 노력의 상태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으며 어떤 노력하는 존재. 아니다, 이걸 묶어서 불러야겠다. 오케이. 노력. 이걸 ing라고 쓸게요. 오케이. 노력하는 중인 화자의 모습을 드러낸 시어라고 볼 수 있겠고 무명을 더듬는다. 참고로 무명이라고 하는 건 그럼 여기서 무명은 빛이 없음이 아니라 진리를 오케이 찾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거야. 그럼 진리는 뭐랑 또 연결되는 것이고요? 빛이죠. 맞아. 기억내, 기억내. 자, 우리의 삶에는 저 이 등반처럼 항상 흔들림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뭔가 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닌 건데 나는 이 등산을 통해서 이런 느낌을 받았어. 무명을 더듬는 벌레인 것처럼 벌레라고 느껴졌어. 그럼 나는 벌레 따위다라고 말하고 싶은 걸까? 설마? 그게 아니겠지. 저 빛을 향해 나아가는 벌레처럼 쉽지 않지만 어쨌든 이겨내려고 노력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됐냐?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고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부로 올려다보지 않는다. 함부로 내려다보지도 않는다. 자, 일단 무슨 법? 문장 구조의 반복이니까. 데크법이지 뭐. 데크법을 써서 뭐랄까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신중. 조심. 같은 화자의 뭘 드러냈고요. 태도를 드러냈지. 이런 단어 중요한 거야, 그치? 정서 태도는 무조건 중요한 거야. 벼랑에 뜨는 별이나 피는 꽃이나 이슬이나 오케이. 그냥 쭉 그냥 한 번에 묶어서 소재들이라고 부를게. 그냥 모든 것들. 오케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다. 왜 이렇게 목이 가라앉지? 지금 뭘 얻어가고 있어? 깨달음을 얻어가고 있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없어. 존재의 본질을 탐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화자가 어떤 진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할 수도 있는 건데 그 노력의 과정에서 나는 이런 불현듯 이런 걸 느꼈지. 이 세상에 순수한 내 것은 없겠구나. 얘들아, 그 혹시 결혼이라는 희곡 알아? 이강백의 결혼. 이 세상 모든 것은 빌린 것이다. 그래서 참고로 그거 되게 재밌어. 연극 좋아하시는 분은 혹시 기회가 되면 꼭 찾아서라도 보세요. 작품이 시작하면 주인공이 거의 봤어? 읽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물건을 빌리면서 시작하잖아. 안경도 빌리고 옷도 빌리고 해가지고 차려입고 나와서 다시 돌려주는 과정을 보여주잖아. 근데 그 작품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핵심은 이거야. 자, 이 핸드폰 지금은 내 거 맞아. 오케이? 내가 다루고 있어. 내가 다루고 있는 건 맞아. 근데 이거 영원히 내 거야? 영원히는 아닐 거야. 그치? 3억 7천만 년 후에도 이게 내 거일 거냐고. 그땐 이게 원소 단위로 분해돼 있지 않을까? 오케이? 다음 두 번째. 그래, 이건 내 거 아닌 거 알겠어? 내 오른팔은? 내 몸에 달려있는 이 오른팔은 내 거야? 지금 봤을 땐 누가 봐도 내 거 맞지? 오케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내가 시키는 대로 움직일 테니까. 그런데 이것도 6억 8천만 년 후에 내거 맞냐고.
아닐 것 같지 않냐?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그거야. 오케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고, 참고로 그 작품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조심스럽게 암벽을 두드리며, 지금 보면 시어에 어떤 단어들이 등장하냐면, 함부로라든지 혹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조심스럽게라든지, 이런 함부로 뭐뭐하지 않는다. 화자가 대상을 대하는 태도가 여기서도 또 드러나고 있어. 그치? 항상 조심스럽게 가까이 접근을 하는데요. 행복이라든가 불행 같은 것들은 생각하지 않아. 왜? 행복과 불행을 따지는 것은 바로 뭘 말하는 것이니까? 요거야, 요거. 흔들림을 말하는 거야. 나는 지금 행복한가를 따지고, 우리 인스타가 딱 그런 거잖아. 와, 씨, 쟤는 여행 갔네? 와, 씨, 쟤는 저런 남자친구를 사귀었네? 와, 씨, 나는 뭐지? 괜찮아. 나의 행복이 누군가의 불행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를 따지는 것 자체가 나는 좀 잘못된 것이라는 걸 이제 이해했다.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고, 생각하지 않고 발붙일 곳을 찾고 풀포기에 매달리면서 다만 가까이 가까이 갈 뿐이다. 조, 마지막에도 가까이라는 부사어를 반복 사용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가까이 갈 뿐. 그럼 봐봐. 언젠가는 도달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말하는 건 아니지, 그치? 오케이?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것뿐. 이건 뭐라고 아까 말했던 단어야? 정진. 꾸준하게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연결하시면 되겠지요. 됐나요? 자, 그런 작품이었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여기서 여기 되게 좋은 정리가 나와 있어서 좀 챙겨드리고 싶어. 33페이지 보조자료 33페이지 잠깐만 열어보십시다. 거기도 마킹 좀 해주시고요. 그 보조자료를 사람마다 지금 다 다른 방식으로 쓰고 있으니까 선생님 별말은 안 하는데, 선생님이 강조해주는 건 특히 더 잘 봐야 돼. 잘 마킹해놓고 나중에 기억해서 보시도록 합니다. 자, 지금 여기 표 하나로 예쁘게 정리된 거 보이시죠? 요 표 자체는 그냥 다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또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한 번만 더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 암벽의 의미. 이 작품에서는 암벽타기라고 했었지. 암벽등변이라고 했었지. 그 암벽의 의미는 뭐냐? 첫 번째, 극복의 대상이야. 맞냐? 이겨내야 될 대상이고. 두 번째, 깨달음의 공간이기도 해. 나는 그 암벽에 매달려서 흔들림에 대해 생각했고,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도 생각했고, 하지만 그 흔들림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도 생각했어. 됐어? 원래 흔들리는 거니까.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삶의 자세가 드러나는 공간이란 말도 나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화자는? 이 암벽을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가까이 다가갈 뿐, 함부로 내려다보거나 함부로 올려다보지 않겠다. 내 눈앞에 있는 것을 차근히 해결해 나가겠다. 그런 정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됐고, 두 번째, 반복과 변주라는 말 보이니? 요거 좀 챙겨놓자. 다만 뭐뭐 할 뿐이다 라는 말을 반복하고 쉼표와 행바꿈, 행을 일부러 바꿔버리는 거, 반복 바꿈을 통해서 변주, 바꿔서 내용을 이어감으로써 운율을 형성하면서 시적 의미를 강조한다. 자, 반복과 변주라는 키워드는 꼭 기억해낼 만한 가치가 맞아요. 그쵸? 작품에 등장했을 때 서술, 아니지, 표현상 특징 요소로 등장할 만한 녀석의 내용이다. 좀 챙겨놔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어떤 느낌을 또 주려고 노력했냐면, 아까 우리 선생님이 찝어드렸잖아. 함부로 뭐뭐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다만 뭐뭐할 뿐이다. 이런 식의 말들을 통해서 저 마지막 줄 이런 것도 보세요. 마지막 줄 부분에선 다만 가까이 다가갈 뿐이다 라는 말을 굳이 행으로 구분을 해놨지. 호흡이 빨라지는 거야, 느려지는 거야? 한번 물어보자. 자, 시가 이런 길이로 반복되고 있었어? 됐어? 세 줄 정도 반복됐어? 그런데 시행의 길이가 짧아진 건 호흡이 어떻게 된 거야? 길어진 거지. 네? 왜냐면 이 박자로 이걸 읽는 거니까 더 길게 느리는 거잖아. 느려진 거라고. 근데 얘들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이 박자 읽어야 되는 거니까 빨라지는 거야. 이거 기억해? 글자 수가 줄었으니까 빨라진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호흡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말하는 거, 다만 가까이 할 수 있을 뿐이다를 다만 가까이
할 수 가까이 다가갈 뿐이다 라는 식으로 바꿔줌으로써 문장의 길을 짧게 변화시켰고 결국 호흡을 천천히 하게 만들게 만든 거지 됐니? 그것을 통해서 노력하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작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굿 오케이 자 고생하셨습니다 어려운 작품이었죠? 뒤쪽의 문제는 과감하게 패스하도록 하고 자 마지막 작품 모범동화를 바로 할까? 오늘 모범동화 하고요 뒤쪽에 그 설홍전까지는 갈 거거든? 쉬는 시간 숨 좀 돌리세요